중국 범죄 영화들을 보면 도끼나 둔기 같은 흉악한 무기들을 잘만 사용한대요. 그런데 어째서 중국 사극들에선 창, 칼, 활 같은 무기들만 사용하고 도끼와 둔기는 잘 사용하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창이란 무기는 대대로 하급 병종들의 무기였는데 왜 유독 중국에서는 영웅들조차 검이 아닌 창을 주 무기로 사용했던 것일까요? 오랑의 무기사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험가 여러분. 우린 저번 시간 동아시아의 돌도끼들과 원시 둔기들, 그리고 고대 중국 왕들의 도끼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춘추 전국시대부터 청나라까지 길고 긴 중국 역사 속 도끼와 둔기의 역사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고대 중국의 도끼와 둔기. 고대 중국의 상나라 때만 하더라도 활발하게 쓰였던 도끼와 둔기는 주나라를 지나 춘추 전국시대가 되자 급격히 인기를 잃었습니다. 그 이유는 춘추 전국시대가 되면서 찾아온 급격한 전쟁의 변화들 때문이었는데요. 그 변화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크게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내적인 변화부터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 인구가 증가하고 여러 국가들이 등장하면서 전쟁의 규모가 커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인구가 적어 그만큼 전쟁의 규모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청동기 농기구들이 보급되고 새로운 농지들이 개간되어 농업 생산성과 영토가 확장되자 그만큼 인구는 증가했고 수많은 국가들이 탄생했죠. 이에 따라 전쟁에 참전하는 병사들의 숫자가 늘었고 국가들 간의 분쟁도 잦아졌는데요. 이것이 바로 고대 중국의 도끼와 둔기가 몰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잦아지자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인 병법을 연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병법의 기본은 뭡니까? 바로 병사들이 대열을 이루어 싸우는 것, 즉 방진이잖아요.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부터 병사들이 더 이상 난전이 아닌 대열을 맞추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열을 이루어 싸운다는 것은 뭐다? 창이 거의 필수다. 왜? 창은 길이가 기니까. 반면 도끼나 둔기 같은 무기들은 길이가 짧아 대열을 이루어 싸우기엔 불리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도끼를 활용한 방진은 거의 전무하는 데 반해 창과 방패를 이용한 방진은 아주 다양했죠. 설상가상으로 도끼와 둔기는 창과의 가격 경쟁에서도 밀려났습니다. 아무리 춘추 전국시대에 이미 철기가 보급되기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한나라 때까진 청동기가 쓰였고 철기 또한 단번에 확 보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무기들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전쟁의 규모가 커져 무장시켜야 할 병사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으니 그 무기값을 감당하는 것이 승패의 관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렇다 보니 국가 입장에선 일반 병사들에게까지 비싸디 비싼 검을 지급하기란 무척이나 어려웠고 기껏해야 창이나 도끼 같은 값싼 무기를 주었는데요. 가격 경쟁에서조차 도끼는 창에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 병법과 집단전에서만큼은 창이 늘 도끼보다 우세였고 집단전이 많아지니 도끼보단 창의 쓰임이 더 컸기 때문이죠. 아니 오랑님, 근데 저번에는 도끼와 둔기가 가난한 군대와 농민들이 가장 좋은 무기였다면서요. 중국 농민병들도 도끼와 둔기를 사용하지 않았나요? 싶으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농민병들 또한 무기가 부족할 땐 자신들이 평소에 쓰던 도끼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선 병법 사용이 기본이었고 대열을 이루어 싸우려면 무기의 통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특히 창으로요. 그래서 고대부터 중국에서는 농민병들이 도끼를 들고 오면 그들의 도끼를 회수해 도끼 자루를 긴 창 자루로 교체해 할버드 같은 창으로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중국군은 도끼보단 창을 선호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 말고도 도끼가 창에게 밀려난 이유가 또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도끼와 둔기가 인기를 잃은 외부적 변화였죠. 춘추 전국시대 전쟁의 또 다른 특징이라면 그것은 단연 전차의 등장일 것입니다. 전차는 이미 주나라 때부터 존재해왔던 병기였지만 워낙 비쌌고 개발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큰 활약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춘추 전국시대가 되자 전차가 차츰 개발 보급되어 전장의 주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이에 따라 각국은 어느 나라의 전차가 더 우수하고 또 더 많은 전차를 보유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전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레 전차를 상대할 수 있는 무기인 대전차 무기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당연히 보병이 저 멀리서 달려오는 전차 위에 기수를 공격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대전차 무기는 반드시 길이가 길어야 했습니다. 혹은 아예 원거리 무기이던가요. 그 결과 각광받은 두 무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노궁과 창이었죠. 노궁은 당시 위력적인 활이 없었던 중국에서 전차를 상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원거리 무기였습니다. 노궁은 대열을 이루어 달려오는 전차의 말이나 기수를 사격했고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덕분에 춘추 전국 시대는 전차는 노궁으로 막는다는 것이 기본 전술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달려드는 전차를 언제나 노궁으로만 막을 수는 없는 법. 노궁 다음으로 사용된 대전차 무기는 바로 창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과와 극 같은 무기들이요. 이 무기들은 창 끝에 갈고리 같은 날이 달려있어 긴 자루로 적을 내려치기 좋았습니다. 또 이 갈고리를 적에게 걸어 마차나 말 위에 타고 있던 기수들을 끌어내릴 수도 있었죠. 그러니 이와는 반대로 보병만을 초근접전에서 그것도 난전에서만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며 대기병 무기로는 거의 무용지물이었던 도끼와 둔기는 효용성에서조차 창에게 밀려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진시황릉의 병마용갱이인데요. 병마용갱 속 병마용들의 무기들을 보면 대부분 노궁이나 극, 과 등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도끼나 둔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당시에 도끼와 둔기가 그만큼 별로 안 쓰였다는 뜻이죠. 이처럼 춘추 전국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시대에도 줄곧 창은 중국의 전장 환경에 딱 들어맞는 무기였다 보니 그만큼 중국인들의 창에 대한 편애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편애가 얼마나 심했냐면 중국 영웅들의 무기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죠. 저번 시간 창 시리즈 영상들에서도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창은 전 세계적으로 값싼 무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은 주로 하급 병종들의 무기로 치부되곤 했죠. 그런데 유독 중국에서만큼은 그 반대였습니다. 중국에서도 창은 하급 병종들의 무기이긴 했지만 동시에 관우와 장비 같은 영웅들이 애용할 정도로 인기 있는 무기였죠. 그런데 그런 창이 도끼와 둔기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으니 이 편애가 도끼와 둔기를 더욱 사용하지 않게 만들었죠. 그런데 도끼와 둔기가 중국 역사 내내 각광을 받지 못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족들의 영원한 숙적이었던 북방 유목민족들 때문이었죠. 춘추 전국시대는 같은 한족끼리 싸우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자 이번엔 주적이 북방 유목민들로 바뀌었죠. 그런데 유목민들은 말을 타고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사용했던 터라 한족의 전차로는 이들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네, 전차는 그저 좋은 대보병 무기였을 뿐 좋은 대기병 무기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한나라는 곧 유목민들을 상대로 비싸기만 할 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전차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그 자리를 기병들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도끼와 둔기가 이제 좀 각광을 받나 싶더니 그 길이가 너무 짧아 대기병 무기로도 적절치 못한 것은 매 한 가지였죠. 그래서 이때도 창이 각광을 받았지 도끼와 둔기는 잘 쓰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병들이 적 기병들을 상대할 때 기병용 둔기를 사용하곤 했지만 이는 중갑 기병을 상대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먼 훗날인 송, 원, 대에 가서야 조금 쓰였습니다. 또한 한족들은 대대로 기병이 약했으며 보병 중심이었던 탓에 기병용 둔기를 사용하긴 했지만 창을 더 선호했죠. 여기에 전장 상황까지 도끼와 둔기의 몰락에 한몫했습니다. 유목민들의 주력 전술은 말을 타고 빠르게 적을 공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의 전투를 초원이나 평원 같은 드넓은 곳에서만 치르려 했죠. 그런데 도끼와 둔기는 길이가 짧아 이런 곳에서는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도끼와 둔기를 든 한족 병사가 유목민을 공격하려고 해도 유목민은 잽싸게 말을 타고 도망갔으니까요. 그러니 당연하게도 이때 또한 필요한 무기는 다름 아닌 창이었습니다.
물론 유목민들이라고 해서 항상 야전에서만 전투를 치렀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 또한 해전이나 공성전을 치르곤 했는데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유목민들에겐 막강한 해군력이 없어 해전은 굉장히 드물었으며 있었다고 해도 그 규모는 늘 작았죠. 그런데 적이 해군이 없으면 뭐다? 나도 굳이 필요가 없다. 그렇다 보니 중국은 대대로 해군력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명나라였는데요. 명나라는 정화가 아프리카까지 원정을 다녀올 정도로 막강한 해군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금령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내 왜구들에게 자주 해안선을 침범당할 정도로 해군력이 약했죠. 또 임진왜란 당시에도 조선의 원군으로 온 명나라의 해군들 또한 조선과 일본의 수군에 비해 굉장히 약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나마 해전에서는 활약할 수 있었던 도끼와 둔기는 그 기회마저도 갖지 못한 것이었죠. 반대로 공성전에서는 도끼와 둔기가 꽤 활약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참 애매하고 안타까운 게 중국 역사상 이렇다 할 만한 큰 공성전은 드물었습니다. 또 반대로 중국인들이 유목민들의 성을 공격한 경우도 있긴 했지만 이 또한 유목민이란 특성 때문에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말 그대로 정주민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성도 적었고 한족들은 만리장성 밖으로 잘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공성전이 해전 다음으로 도끼와 둔기가 활약할 수 있는 거의 기회였는데 이마저도 드물었던 것이죠. 그 결과 중국에선 상나라 이후로는 도끼와 둔기는 줄곧 창에게 밀려 거의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둘이 어떤 무기들입니까? 엄청난 가성비와 위력, 도구로서 활약하는 무기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인기만 못 그렇지 중국 역사 내내 사용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또 짧지만 한두 번의 전성기를 갖기도 했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이런 악조건 상황 속에서도 도끼와 둔기가 각광을 받았던 것일까요? 그 비밀을 지금 한번 살펴봅시다. 송나라의 도끼와 둔기들. 상나라 이후 중국에서 도끼와 둔기가 각광을 받게 된 시기는 바로 송나라 때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시기도 아닌 송나라 때였냐면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도끼와 둔기를 몰락하게 했던 유목민들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이전까지만 해도 도끼와 둔기는 유목민들을 상대하기 불리한 무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송나라 때가 되자 유목민들은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하고서 나타나는데요. 이 강화된 유목민들을 상대하기 위해 바로 도끼가 필요해진 것이었습니다. 그 강화된 유목민이 뭐였냐고요? 그것은 바로 온몸을 중갑옷으로 떡칠한 중장기병의 등장이었죠. 유목민들의 중장기병은 예부터 존재해오던 것이었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이를 대규모로 운용할 수 있는 세력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송나라를 남쪽으로 몰아내고 중원의 북쪽을 차지한 여진족의 금나라가 막강한 기술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장기병들을 대거 운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이 어찌나 막강했던지 송나라에게는 이들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 또한 여진족들처럼 똑같은 중장기병을 운용하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송나라에는 목초지가 부족해 여진족들만큼 좋은 말을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또 말을 수입한다고 해도 그 수는 한정적이었고 농경민족이었던 한족의 병사들은 타고난 기마민족인 여진족을 결코 따라잡을 수도 없었고요.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당시 송나라는 중국 역사상 유례없는 상공업의 발전으로 엄청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네, 가히 당대의 천조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또한 때마침 일어난 제철 기술의 발전 덕분에 철 생산량과 품질, 가격 등 모든 것이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송나라는 양질의 갑옷을 갖춰 입을 수 있었고 무기 또한 폭넓게 선택해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는 보병들의 대기병 무기로 금나라의 중장기병을 상대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기의 송나라는 대체 어떤 무기를 선택했을까요? 이런 중장기병들은 장갑이 워낙 두꺼웠던지라 창이나 노궁 같은 기존의 무기들로는 상대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갈고리 창을 든 창수와 도끼를 든 부월수가 한 조를 이루어 함께 다니는 콜라보 전술이었습니다.
이는 고대부터 중장기병을 상대하기 위한 고안된 전술로 중장기병이 돌진해오면 창수가 갈고리를 걸어 기수를 말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보울수가 쓰러진 중장기병을 향해 냅다 도끼를 꽂아넣었죠. 근데 도끼란 대체 어떤 무기입니까? 아무리 많은 단점들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파괴력 하나만큼은 보증할 수 있는 놈이잖아요? 그러니 제 아무리 튼튼한 중갑옷을 입은 중기병이라고 할지라도 보얼수가 양손으로 있는 힘껏 찍어내리면 그 어마어마한 공격력을 당해낼 수 없었죠. 근데 솔직히 이게 은근 엄청난 콜라보였던 것이 창이든 도끼든 결국 혼자서 이 중장기병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무기가 힘을 합치는 것만으로도 큰 위력을 낼 수 있으니 이만한 가성비 전술이 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잠깐이지만 이때 도끼는 각광을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도끼의 전성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송나라의 새로운 병기들이었던 배도와 맥도, 월도 같은 탁월한 대기병 무기들이 탄생했기 때문이었죠.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듯이 얘네도 도끼만큼 어마무시해 보이는 친구들이죠. 그렇다 보니 이 무기들은 등장하자마자 도끼의 자리를 밀어냈습니다. 물론 이후로도 임진왜란 등지에서 명나라군이 도끼를 사용했다는 기록과 편제 등이 남아있긴 하지만 명나라의 기본 전술이었던 원앙진에서조차 도끼는 쓰이지 않았고 딱히 이렇다 할 만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도끼는 다른 군대들처럼 적당히만 사용되었지 아주 인기를 끌진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기인 청나라야 뭐 이미 화포는 물론이거니와 신식 서양 무기가 등장하던 시기였으니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네, 이것이 바로 중국 역사 내내 도끼와 둔기가 찬밥 신세였던 이유였죠. 자, 오늘은 어째서 중국에서는 대대로 도끼와 둔기가 애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중국의 이야기야 이제 좀 알겠는데 동아시아에는 중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몽골, 여진, 일본, 한국 같은 나라들은 어떤 도끼와 둔기를 사용했었는지 궁금하시죠? 이들은 중국과는 반대로 아주 특이하고 재밌는 도끼와 둔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랑의 무기사전, 한국의 도끼와 둔기 편에서 계속